경남도는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4등급 경유차는 총 95,233대로 그중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7,579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차량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에서 간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 확정 이후 2월 중 시군에서 사업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시군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이메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던 계절 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됐으며 현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단속을 진행 중입니다.